사선으로 발달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동쪽 곳곳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욱 강도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강도도 강하지만 양도 많겠습니다. 이미 남부 곳곳으로는 오늘 하루 동안 100mm가 훌쩍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제주와 영남, 지리산 부근엔 최고 200mm, 전남 동부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구름대가 상대적으로 길게 머물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단 오르는 곳이 많을 텐데요. 내일 최고 기온 서울은 28도, 대전 27도로 크게 덥진 않더라도 오늘보다 많게는 5도 이상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은 당분간 너울로 인한 파도가 강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주말 내내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엔 비구름대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날씨였습니다.